지금 먹지 못하면 고구마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순의 길이는 길지가 않는데요. 예. 조금 고구마 순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인삼가리나 황삼가리를 지금부터는 장마 끝나기 전에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가리 한번 다음 주는 황삼가리로 이렇게 해서 약 한 100g 정도 20리터 한 마리 100g 정도 수용성 인삼가리나 황삼가리로 이 고구마 잎에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주면 밑이 고구마가 잘 듭니다. 조금 잎이 무성하긴 한데요. 무성한 잎은 조금 따서 고구마 순 반찬으로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뒤집어 놓고 순을 잘라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게 무슨 고구마지 이름이? 꿀고구마. 일본 말로는? 베니? 예? 베니 하루까. 하루깡? 까. 까. 베니 하루까. 괜히 하루까. 베니 하루까입니다. 꿀고구마. 에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자가 있을 텐데 일본 종자입니다. 베니 하루까.